자, 일단은 반대사 사냥 끝났으니까 여기 정산 좀 해볼까? 신신 100개 안 되려나? 100개 안 되겠다.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오, 신목이 씨가 딱 100개네. 자, 그러면 아이템 어떻게 떴는지 한번 볼까요? 사냥터는 인도 거대수였고요. 파급 정수 41개, 검투사 목거, 검목 71, 검깃 15개, 신시 100 이렇게 나왔고요. 레벨 185네? 자, 40만 포만감 40만을 나누기 185에서 50으로 합치면은 235지 235로 하면은 1703회 전투했고요. 1703회 전투했고 하급장수랑 가격 좀 볼까? 하급장수 한 50 할라나? 45만원, 47만원, 45만원 45만원 검투사에 검사 목걸이 20만원, 검사 깃발 50만원이네요. 목걸이 20만원, 깃발 50만원, 그리고 신목의 씨앗. 신목의 씨앗은 199만원에 173개 올라와 있으니까 한 195만원 그 정도 올려야겠네. 네, 이 정도면은 다 팔렸다는 전제 하에는 나쁘지 않은데 가격? 하급 정수 1845만원, 검사의 목걸이 1420만원, 검사의 깃발 750만원, 신목의 씨앗 1억 9500만원. 그러면 1억 9500 더하기 750, 1420, 1845 나누기 1703을 했을 때 클릭당, 한번 클릭당 기대 수익은 13.8만원. 검투사의, 여기 어디야? 여기 사냥터가, 여기가 거대수죠? 거대수가 그렇게 센 몹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4년 전에 거대수 10만 마리 잡았는데 신목 252개 먹었네요. 무용봉인데 하루 한 개 신으면 4일 간단 말이야? 8개 정도만 사면 한 달치거든? 오졌네. 일단은 아 잠깐만, 그거 시세 좀 볼게요. 그 활 신이대가 드랍하는 깨진 화살초 500만원에 올라있는데 이걸 500만원에 팔 수 있나? 돈 50만원만 더 뽑고. 우리 서브는 3,400에 사던데요? 다음 잡아볼까요? 반대사가 되나 안 되나? 메이팅 꾸어 워더따 밍 하오마야? 어찌나 간다. 약하네 엄청. 얘네들 1급 피사일 같은 거 안 쓰잖아. 아, 개약하네. 와, 근데 좀 단단하고 약하네. 공격 다음 아프다고? 뭐 소탕형 같은 거 있다면 안 그래도 되긴 하지만 불정 껴줄까? 뭔가 사냥하는 맛이 좀 난다. 근데 여기는 여기 근데 과연 빅무이보다 돈을 잘 벌까? 내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느냐? 잠깐, 얘네들 신이대 1, 신이대 1, 신이대 2, 신이대 2, 신이대 2, 신이대 1, 신이대 2, 신이대 2, 신이대 2, 신이대 3, 신이대 3. 아, 신이대 3이 두 마리가 나오는구나.
두 마리가 나오네. 그러니까 한 도발부 기준으로 한 부대에 네 마리가 나오는데 이 네 마리만 깨지는 화살촉을 드랍을 한다고 해요. 오케이, 여기 잡을만 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계속 사냥하도록 할게요.